네, 지난 시간이었죠.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가 선정한 유망 바이오 기업들의 수익률이 40%를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올해도 10개 유망 바이오 기업을 선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제 저희가 유망바이오 톱10을 선정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수익 의료기기 후보 기업부터 매출 급등,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알짜 기업으로만 추렸는데요. 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대되는 성과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먼저 바로 첫 번째 기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래시스인데요. 이제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의료기기랑 비침습 고주파 의료기기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약 2,300억 원 매출이 기대되고 영업이익도 1,200억 원에나 달할 전망입니다. 고수익 비결은 소모품 판매 증가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모품 매출 비중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5.8%에 달하는데요. 브라질이나 태국 해외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장비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앞으로 크게 향상될 걸로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네. 두 번째로 디지털 영상 진단 솔루션 기업 DR텍이 있는데요. 올해 실적 퀀텀 점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의료용 디텍터만 이제 생산해 왔다면 앞으로는 산업용 디텍터 쪽으로도 분야를 확대한다는 건데요. 디텍터는 엑스레이 같은 이런 장비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장비인데요. 촬영한 이미지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이게 영상으로 띄워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DR텍은 올해 첫 매출 1,000억 원 달성이 유력합니다. 영업이익 역시 기존 실적을 뛰어넘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니까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클래시스와 DR텍 지금 고수익이 기대되는 그 두 가지 종목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자, 또 매출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업도 있다고 그러셨죠? 네, 수익성이 좋은 의료기기 업체는 아님에도 매출 고성장이 예상되는 곳들도 모아봤습니다. 국내 톱 의료 인공지능 기업으로 떠오른 루닛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루닛은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를 2,525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네. 루닛은 이미 글로벌적으로나 뭐 국내에서는 물론 AI를 활용한 암 조기 진단 분야에서 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파라 인수로 두 회사 사이에 강력한 시너지가 생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아무래도 뭐 지난해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주가적으로나 이제 매출 상승률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네. 투자자들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는 또 조만간 실적으로도 연결이 될 전망인데 이제 2020년에는 14억 원, 2021년엔 66억 원, 2022년엔 13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2023년 매출은 약 232억 원으로 100억 원 이상 크게 뛸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을 개발한 곳이죠. 엑스코프리라고 불리는데요. 엑스코프리 우리 시간에 다뤄본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 중국이 지금 뇌전증 치료제로는 시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진출을 할 계획이라고 해서 2023년에 미국 매출만 757억 원이 나왔는데 앞으로 중국 진출을 할 경우 블록버스터 의약품, 연 매출 1조 원 이상을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도 등극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네. 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 이제 곧 출시할 바이오 시밀러 새 종류의 이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 중에서 지난해 베그젤마가 출시됐고 유플라이마가 출시가 됐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신약으로 새로 승인받은 짐펜트라라는 이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3년 내 이 세 가지 합쳐서 매출 3조 5천억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와서 시장 관심이 또 모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HLB입니다. 올해 5월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이제 승인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승인이 되고 나면 매출 증가세가 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리보세라닙은 경구용 표적 항암제입니다. 먹는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HLB는 3년 내 간암 면역 항암제 이제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인데요. 2027년에는 전 세계 간암 시장 규모가 6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50%라면 약 3조 원 가량 매출을 달성을 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자 매출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4개 꼽아주셨는데요. 일단 루닛, SK바이오팜, 셀트리온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HLB는 저는 몰랐는데 이게 현대라이트포트라면서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변신을 해서 이렇게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약 개발사 중에서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기업이 있다고요? 네네. 이제 바이오의 꽃이라고 불리는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기업도 이제 모았습니다. 예. 국내 누적 최다 기술 이전 건수를 자랑하는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인데요. 올해 초에 오리온과 M&A 딜을 발표하면서 시장 관심이 아주 컸었죠. 네. 올해 상반기랑 하반기에 각각 이제 한 건씩 기술 도입을 해간 회사들이 이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의 후보 물질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를 좀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 결과가 좀 잘 나오면 또 다른 기술 이전이 좀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 기업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이제 기술 수출 모멘텀이 풍부한 회사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임상 시험 등을 통해서 이제 자체 개발한 약물 반감기 증대 플랫폼, 그러니까 약물이 몸 안에서 지속할 수 있는 시간 늘려주는 플랫폼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확장성을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 기술 이전 경쟁력이 좀 충분히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했던 펩트론도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이 기업 주가든지 아니면 뭐 실적이든지 이제 네. 고공행진 이어갈지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정력병 치료제 관련해서 또 비만약 치료제 관련해서 네.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이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딜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시장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 최초로 먹는 망막 질환 치료 황반 질환 변성 치료제 개발 네. 성공 눈앞에 두고 있는 큐라크를 둘 수 있겠습니다. 큐라크는 현재 이제 임상 2A상 진행을 한 후에 결과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효능이 여기서 잘 나오면 2021년에 한번 이제 대규모 2조 3천억 원대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 못지않은 기술 수출들이 추가로 나올지 않을까 이런 관심이 네. 모이고 있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큐라클, 펩트론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10개 우량 기업을 선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뭐 기자들이 취재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는 건가요? 네. 기자의 취재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요. 네. 기자들이 이제 저희 바이오 부서에 10명이 있는데 이 각각 2개 또는 3개 기업을 이제 갖고 회의 때 네. 이 이제 부장과의 이제 협의나 이제 토론을 네. 거쳐 가지고 이제 딱 10개만 추리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게 기자들이 취재한 종목들, 기업을 다 같이 분석을 해서 10개 기업을 추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 기업들 여러분들 잘 보셨죠?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